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갤런당 4달러 68센트를 기록했는데 갤런당 5달러 시대가 임박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LAC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갤런당 5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 정보 사이트 가스버디.com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달러 86센트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늘 3달러 42센트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정보 지도를 보니 캘리포니아주만 진한 노란색을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오늘 캘리포니아주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0.6센트 오른 4달러 68.2센트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2년 10월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더니 하루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 상승은 북가주에 내린 폭우가 휘발유 생산 능력을 떨어뜨려 남가주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0.7센트 오른 갤런당 4달러 67.2센트로 3.3센트 더 오르면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이는 평균 휘발유 가격으로 LA 지역에서는 이미 5달러 이상을 받는 주유소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0.5센트 오른 4달러 63.5센트로 최고가 경신에 근접했습니다. 일부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에선 평균 휘발유 가격마저 5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북가주 험볼트 카운티는 4달러 97센트로 치솟았고 베이 에리아는 4달러 8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상황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육박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은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주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아시안들의 화합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바다 한인사회가 주축이 돼 여러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은 축제 현장,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침없이 격파되는 송판들. 흥겨운 음악에 맞춰 태권도 품새도 펼쳐집니다. 경쾌한 북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중국의 사자춤 시범단. 머리에 불꽃 장식을 달아 축제 현장을 더 환하게 비춰줍니다. 북소리 장단에 맞춰 선보이는 전통 춤사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객들은 무대에 오른 공연단에게 끊임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제1회 네바다 아시안 아메리칸 축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방문객들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특별한 축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ery impressed with the festival. Just a lot going on. Really enjoyed the taekwondo. Was exceptional. And the whole festival, the items they have here are excellent. I believe maybe a few years keep promoting. And I'm Vietnamese, but I like to support Korean people. I love it. We are Asian American. 축제 준비위원회는 올해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내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홍보 부스를 설치해 한국산 제품을 소개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대규모 장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모든 분들의 이 많은 협조를 우리가 할 생각이에요. 아시안들의 단합과 화합 그리고 너무 모든 경제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를 좀 시켜보는 의미로 아시안 아메리카는 네바다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종입니다. 지난 2000년 네바다주의 아시안 인구는 9만 2천 명 수준이었는데 지난 2020년에는 25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 10년 새 무려 175.5%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제1회 네바다 아시안 아메리칸 축제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화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매년 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거스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C에서 오늘부터 식당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LAC 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조례안은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업원 숫자가 26명 이상인 큰 식당들은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그릇과 일회용 음식물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서면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목적인 만큼 벌금 규모는 건당 $25 정도이며 1년에 최대 $300를 넘길 수 없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또 26명 이상 종업원을 둔 식당이라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조례안은 내년 4월 22일부터는 모든 LA 식당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가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청사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도 열렸습니다. 피켓을 들고 주청사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자들, 학부모와 교사, 교회 목사들까지 나섰습니다. 주정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And I am a proud father to be able to join with you shoulder to shoulder with thousands of other parents who are raising their voices in opposition to the illegal government overreach and abuse of power. 시위에 참가한 한 교사는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휴직을 당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We refuse to fit into a political or social box that our world loves to use to divide us by. What I see is individuals of various backgrounds, perspectives, and vaccination status. 앞서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1일 미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다만 의무화 시기는 해당 연령대별로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정식 승인이 나온 이후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5세부터 11세, 12세부터 17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긴급 사용 승인만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접종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조치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보건부는 기존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면역취약계층에게만 허용됐던 부스터샷의 대상군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nyone who has not yet gotten a booster and can, this is the time to do it. Don't hesitate. Go out there and get it done. It's part of protecting yourself and your family now. 즉, 이제 뉴욕시에서는 660만 명에 달하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 중 얀센 백신 접종 후 2개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식품의약국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등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뉴욕시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접종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웨스트 버지니아 등 4개 주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군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데이비드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이번 부스터샷 대상군 확대 시행의 배경에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맘때 급증하는 감염세는 날씨가 추워지고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면서 발생하는 예상된 현상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관광객과 가족들이 뉴욕으로 모여 인구 밀도가 급 높아지는 현상도 고려했습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 약 87%의 성인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약 63만 회 이상의 부스터샷이 접종됐으며 이는 660만 명에 달하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 인구의 약 9.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는 연말 휴가 시즌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감염 사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은 이전 4주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입원 건수에서는 아직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델타 변이가 문제입니다. 현재 미 전국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주 동안 23% 증가했습니다. 입원자 수는 4만 7천여 명, 4일 연속 입원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한국과 미국의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매년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홀에서 개최해온 공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공연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유명 한인 코미디언 PK의 진행으로 헐리우드 한인 배우인 이기홍 씨, 한국 가수 인순이와 김태우, 그리고 보이스투맨 소속 샨 스탕맨 등 다양한 스타들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콘서트 중간중간에는 KYCC의 역사와 팬데믹 기간 한인타운을 위해 운영해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특히 올 한 해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로 힘들었던 커뮤니티의 이야기도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선 공연은 사전 등록 없이 KYCC 공식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통한 기부금은 전액 저소득층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